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주식스쿨 정영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하고 함께 재테크에 대해서 좀 배워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재테크다 하면은 보통 뭐 부동산이다, 아니면은 뭐 은행 적금이다,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좀 오늘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좀 주식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TF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근데 투자를 할 때도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좀더 안정적으로 ETF를 이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식만, 그러니까 ETF만 하시면 약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뭘 섞는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 ETF도 같이 투자를 한다.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죠?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주식의 좀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겸비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뭐 외국 미국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은행 예금도 하듯이 주식도 그냥 투자를 합니다. 근데 뭐 한국처럼, 뭐 한국도 다는 안 그러겠죠? 일부 투자자들이 그럴 텐데, 요런 식으로 도박처럼 했기 때문에 좀 빚도 내고,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집을 담보로 잡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통념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 주식 시장이 이런 도박판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물론 이것도 위험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식하고 같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주식 도박판은 어떤 장점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죠. 즉 이걸 전문 용어로 제로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어떠냐?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로 그 기업이 미래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게 뭐 개별 기업이라고 할때그 기업의 물건이 잘 팔리거나, 아니면 세계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즉 앞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좋거나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즉 누군가가 돈을 벌면은 모두가 다 돈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경기도 잘 판단을 하시면은 주가에서도 다 같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가 바로 주식시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ETF가 뭐냐? 제가 전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주식과 인덱스 펀드란 뭐다? 바로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 성질을 가진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만약 예를 들어서 한뭐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으로 인덱스 펀드를 만들겠다. 즉 지수와 연동되는 펀드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그 펀드가 올라가는 것을 만들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요 1억으로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에 그 시가총액 비중대로 당원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즉,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이 펀드도 올라가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요거의 단점이 뭡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아, 내가 돈이 필요해.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찾을래. 하면은, 이 펀드가 망가지게 되겠죠. 즉, 요만큼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찾으면은, 인덱스 펀드로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주식시장에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버린 겁니다. 상장이란 뭐다? 바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수 있도록, 즉 누군가가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상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킨 게 바로 ETF다. 그러니까 요거의 장점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과 지수를 추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로 가장 좋은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요것은 주식 거래세라고 해서, 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때 0.3%씩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ETF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 ETF를 가지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ETF를 하느냐? ETF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지수만 따라가는 것. 즉 코스피 지수라고 하죠. 종합주가 지수가 1% 오르면 내 계좌의 수익도 1% 날 수 있도록 하는 지수 추종 ETF에 대해서 저 채권과 좀 섞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좀 ETF에 안한 좀 관심이 있다. 그럼 파생결합 ETF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 어떤 거냐?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은 파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래의 주가 가격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의 가격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래의 물건을 사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것인데요. 선물을 매수하게 되면은 그것의 미래의 가치가 올라갈 때 돈을 벌고, 아니다, 나는 미래의 가치는 좀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면 되겠죠, 미래의 물건은. 그러면은 이때는 떨어지면은 이익을 나는 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생결합 ETF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래량이 많은데요. 요게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바로 파생결합 ETF의 종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한번 배울 내용인데요. 채권형,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상승하는 폭은 작지만 떨어질 위험이 없다.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기채, 이게 단기채권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기채는 하락할 위험이 있는데 단기채권형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그 폭은 상당히 작겠죠. 1년으로 봤을 때 한 2% 미만으로 벌 수 있도록 그런 단기채권형 ETF도 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라든가 아니면 여기다 더 플러스로 뭐 원자재라든가 뭐 석유 그런 거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다. 즉 ETF는 투자 대상, 즉 지수화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곳에 저 ETF를 이용해서 다 투자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요거하고 요것을 채권형 ETF로 어떻게 섞어서 여러분들이 위험 성향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좀 전략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TF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은 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거 나오죠? 요 주소대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막 국내면 국내, 해외면 해외 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ETF의 종류와 그거에 대해서 클릭하시면 다 정보가 나오거든요. 투자 설명서라고 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걸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속해 있고 뭐 운용 보수는 어느 정도 되고 뭐 과거 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ETF가 있다, 내가 투자해보고 싶은 ETF가 있다, 그럼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보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수 추종 ETF인데요. 지수 추종 ETF는 그겁니다.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만 엄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종할 수 있도록 ETF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운용사마다 여기 나오죠. 여기 좀 자세히 글씨가 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적혔습니다. 여기다 뭐 코덱스 200이라고 보이네요.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코덱스 200 뭐 이런 식으로 다는 안 적겠습니다. 뭐 여기 뭐 코세프 20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을 추종하는 ETF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지수 추종 ETF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아, 지수가 오를 때 나도 같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코덱스 200 아니면은 타이거 200입니다. 코덱스 200이란 것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인 거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인 거죠.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더 운용 보수는 좀 더 싸더라. 그러니까 그 운용사가 운용을 함으로 인해서 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작지만 1년에 한 0.1%도 안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구조가 있다. 근데 타이거가 조금 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전진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수 ETF는 어떻다?
바로 개별 한 종목만 투자하면은 좀 위험이 높겠죠. 그 기업이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언론 매스컴의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가격이 팍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 종목으로 투자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이 쭉 낮아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 시장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 경제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핵 개발을 한다거나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위험은 노출이 되겠죠. 그것을 줄이는 방법. 즉 여러분들이 전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렸던 지수 ETF만으로는 줄일 수 없는. 왜 그러냐? 지수 ETF는 코스피 시장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낮추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과 좀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과 좀 연결을 시켜서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투자 위험에 노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투자 위험을 낮추고 싶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이 잘 안 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정선, 요 적정선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자신의 위험 성향으로, 자신이 위험에 대해서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위험을 좀 낮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수익만 좀 잘 거둘 수 있으면 약간의 위험 정도는 노출받을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자신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투자 위험이 좀 높은 쪽에 투자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번 시간은 어떻다?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 ETF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국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그런 위험을 갖지만 거기서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무 고수익이라고 해서 뭐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에 뭐 20% 그런 식으로 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ETF 구조상. 근데 한 1년에 뭐 은행 이자보다 좀 높게 뭐 한 3에서 5% 정도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의 수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거죠? 자신의 투자 기간 그리고 제약 조건에 따라서 그 위험도가 즉 내가 위험한 투자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위험을 좀 낮출지에 대해서 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신의 뭐 매월 월급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내가 비상금으로 가질 수 있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 그 돈으로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좀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투자 예상 기간이 길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위험을 좀 크게라고는 아니더라도 지수와 연동시켜서 노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거나 아니면 내가 수익이 높거나 유동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좀 위험적인 부분에 배분을 많이 해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겁니다. 경기라는 것이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호경기일 때 내 소득이 많고 그리고 불경기일 때 내 소득이 작은 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예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좀 위험을 좀 낮춰야 된다. 왜 그러냐? 안정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이렇게 들쑥날쑥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그때는 위험을 좀 낮춰야 됩니다. 이러신 분들은 경기에 민감하게 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은 좀 위험 성향을 좀 위험을 좀 낮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가 젊다. 투자가 젊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투자가 젊다는 것은 투자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서 말한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좀 위험성이 좀 높게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약사항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과거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다. 뭐 트라우마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투자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뜻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제약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안정성에 좀 더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위험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안정적인 부분에 좀 많이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겁니까? 채권형의 비중을 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너무 고수익만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이 좀 어려울 텐데, 저는 재테크 수단으로 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좀 나는 아 저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좀 더 유도리 있게 뭐 75대 25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안정적이긴 한데 뭐 일부 공격적인 성향도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앞에 위험 성향에서 체크를 하셨다. 그럼 뭐 6대 4로 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봤는데 아 난 중립형이다. 그러면은 5대 5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공격형이다.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로 7대 3인데 요 비율은 여러분들이 좀 앞에 아까의 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형이라고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면, 개인들은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권을 투자하려면은 금액이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권형이다 하면은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어떤 거다? 바로 ETF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채권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이란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 ETF가 한 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단기채 뭐 코덱스 단기채 뭐 ETF가 뭐 만 원 정도 하는데 하루에 한 5원 정도 오르거나 보합이거나, 그리고 그 다음 날 5원 오르고 뭐 5원 오르고 뭐 보합이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떨어지는 경우는 있긴 있는데 흔치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떨어지더니 마이너스 5원.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아 한 1.5% 정도 올랐구나. 즉 뭐 은행 예금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 오르는 게 투자 상품인데 이거의 장점은 어떤 거다? 이것도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바로 ETF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주식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5대5로 하셨더라도 주식시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갔다가도 좀 주식형의 비중을 좀 늘리는 겁니다. 좀 저평가됐다. 그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럼 주식시장을 팔고 채권형을 좀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틀 안에 가되 좀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채권 ETF를 이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권 ETF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즉 국가에서 돈을 빌릴 때 써주는 증서가 있고,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내주는 증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디에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요게 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일종의 프리미엄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가 좀 높게 준다. 즉 회사채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국공채 ETF도 있지만 회사채 ETF도 있다. 하지만 ETF 성질상 아무 회사나 아니냐, 좀 우량적인 회사를 하겠죠. 우량한 회사채에다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리랑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겁니까? 투자 ETF의 운용사 이름이라고 했죠. 상표 이름이라고 했죠. 아리랑 우량 회사채 50, 즉 50개 우량한 회사의 채권으로 ETF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은 국공채고 이쪽은 회사채이기 때문에 이쪽에 아무래도 이자는 높겠지만 그렇다고 좀 위험하냐? 그건 아니다. 약간의 위험성, 국가보다 위험은 높겠지만 즉 우량한 회사 위주로 회사채 ETF의 종류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꼭 이쪽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이익을 보실 거면은 회사채 ETF도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험 성향을 좀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뭐 일반 그냥 뭐 100% 은행 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아 나는 좀 안정적으로 좀 추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채권형 ETF의 7, 그리고 주식형의 3,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지수 ETF와 채권 ETF를 섞어서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ETF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배우시게 될 텐데요. ETF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수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적립식, 여러분들이 적금을 든다 하는 것처럼 ETF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